묘지는 제후 왕이 될 때 하는 거고 황제가 할 때는 칠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응, 석화, 이하응, 흥선대원군이죠. 아, 흥선군이죠. 하응을 위, 삼년다, 흥록대부. 흥록대부는 종친들의 이게 품계입니다. 정일품 품계. 흥록대부는 정일품 품계예요. 흥록대부 흥선군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강은 청나라의 황제 연호전. 도강 25년. 이건 삼양문. 우리가 집을 짓거나 할 때 대들보에 넣잖아요. 그죠? 그 집을 지을 때 지은 동기가 뭐냐? 앞으로 바라는 거. 그런데 여기 이제 고정이 즉위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재밌는 게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좀 큰 글씨로 돼 있어요. 뭐라고 썼어요? 대홍군 각하. 대홍군 각하. 각하? 눈이 좀 안 좋으신가 봐. 합파로 되죠. 그래서 합파로 불렀다는 거예요. 합파는 여기가 뭐라고 썼냐면은 만백관의 우두머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그 높은 존칭을 써준 거지, 하파라고. 이 그, 가례할 때 입은 옷이에요. 왕이 입는 복장은? 용포. 왕의 얼굴은? 용만. 예? 왕의 손은? 용수. 왕이 앉는 자리는? 용자. 어, 용자. 이거, 이 입는 복장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대례복. 대례복. 불륜포. 그 다음에, 요 위에 모자는? 멸류관. 멸류관. 요 밑에 거는? 구장복. 이게 그래서 이거 합쳐서 대례복.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게 멸류관 몇 개예요? 9개. 제후는 9개. 황제는 12개. 조선은 제후기 때문에 9개짜리를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왕이 이렇게 입는 복장이 몇 종류예요? 세 종류가 있죠. 예? 이렇게 구장복이 있고 곤룡복이라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또 복장이 강사포 이렇게 있어요. 우에 보면은 멸류관, 익성관, 원유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맨 위에 거는 큰 행사 뜻을 치를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부 볼 때. 사부 볼 때 하는 복장. 매미 머리. 날개, 매미 날개. 왜? 매미는 이슬을 먹고 살잖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그죠? 이거는 이제 의식인데 보통 조화복이라고 그래서 신하들 이제 아침에 좋아할 때. 이때 입는 모자하고 복장입니다. 이렇게 세 순간입니다. 우리 그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이 복장 중에서 이제 이 입고 나오는 것들이 있죠. 결혼을 할 때 보면 여섯 가지 절차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이거 혼인을 하는 절차가 여섯 절차가 있는데 그 청혼하는 절차, 그 청혼을 의식을 하면 또 여기서는 그걸 받는 의식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납하는 이 의식을 여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